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의학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애견천만 시대다 또뭐 반려동물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뭐 케이블 TV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학과가 뭐 반려동물에 관련된 업종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관심 때문에 형성되는 인기도가 점수를 형성 또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또 수의학과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본격적으로 좀 수의학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모집군별 선발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수의학과는 건국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국립대학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인 거죠. 근데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또 여기 보시면 부산대는 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의학과는 대부분 다 국립대학이다라는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지금 선발 인원이 충북대학교가 나군에서 선발하던 인원을 지금 가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영향을 조금 받는 게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가 나군에 선발되던 게 아무래도 충남대가 이쪽으로 가면서 선발 인원은 감소했다라고 나오지만 크게 전남대나 전북대는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하나, 둘, 세 개에서 선택을 하던 게두 개의 선택의 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북대와 전남대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나군에 있던 충남대가 가군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지금 가군에서 형성되는 대학이 한개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또 다른 학교들의 비슷한 급의 대학들, 특히나 충북대, 이런 정도의 대학들의 경쟁률 또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전체적인 인원이 늘었다고 나오지만 충남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인원이 증가한 것이지 나머지 대학들은 인원이 증가한 건 실질적으로 강원대 2명 늘어난 것 외에는 대부분은 다 소폭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군에서 제주대학교는 독보적으로 수의학과 쓸수 있는 마지막 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작년에 38대에 모집 인원은 2명 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지원하는 인원들이 쭉다 흡수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요 정도가 많이 높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대학교가 좀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되면서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 크게 수학의 가중치를 조금 다운시키면서 국어의 가중치를 좀 높인 대학입니다. 국어가 조금 어렵게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국어의 변별력이 있어서 이렇게 국어의 변별력을 높이고 수학의 변별력을 낮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어의 영향력이 작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국어 잘본 친구들이 좀 유리할 거고요. 수학의 영향력이 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학 표준 점수나 뭐 백분위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 절대평가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작년에 3점씩 나던 게 반으로 줄여서 1.5점으로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300점 만점으로 된 점수를 형성되는 대학입니다. 거기에 그한 축으로 이제 감점으로 1.5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영어의 영향력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다른 대학들 위주로 나와 있는 전형 방법상에서도 크게 큰 틀이 변한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경상대학교가 국어의 가중치를 좀 높인 거, 영어의 가중치를 좀 다운시킨 거, 그리고 탐구의 가중치를 높인 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전형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어 절대평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작년과 다르게 올해 영어 1등급이 5%인 것을 감안하면 영어엔 변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감점이 없는 건국대학교는 당연히 더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영어 2등급 맞은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1등급하고 점수가 같으니까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영어의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경상대학교, 특히나 이제 강원대학교 이제 3점씩 마이너스 된다고 감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영어의 영향력 때문에 영어 2등급 맞은 친구들이 이렇게 영어의 점수가 좀 커지는 대학들은 조금 지원을 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전남대나 전북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할때 영어 2등급인 친구는 당연히 그냥 전북대학교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10점씩 마이너스 되는데 전남대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영어 성적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대학을 쓸수 있는 대학들이 딱딱딱 정해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충북대나 충남대학교는 두 개 대학 전부 다가 어차피 영어 반영 점수가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있던 학교가 이쪽으로 간 충북대학교만 하더라도 아 충남대학교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두 개 대학을 다 선택해서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주대는 영어 2등급 맞으면 15점이 마이너스입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 15점이면 당락을 좌우시킬 점수이기 때문에 영어 2등급인 친구들이 지원은 안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영어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그냥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적으로 원서를 쓸 겁니다. 특히나 가군에서 안정적으로 원서 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충남대가 가군으로 가면서 분산되는 효과를 누려서 점수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쓰고 높여 쓰거나 뭐 아니면 여기서 더 높게 쓰면 여기를 안 쓰거나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군에서 어차피 또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의대를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가군에서 안정 잡고 적정이나 성향 잡고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는 군이 이제 제주대인 것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강원대학교가 특이하게 보시면 가형 지정에 과탐을 지정하는데도 다른 대학은 가산점을 하나도 안 줍니다. 근데 강원대학만 수학 가형의 20%, 과탐의 10%에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수학 가형 지정인데 수학에 가산점 줘봐야 뭐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비슷한 점수대가 나올 텐데 다 똑같은 점수를 받고 오잖아?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백분위가 반영되는 점수를 환산점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대학은 보통 국어를 200점 만들고요. 수학을 300점 만듭니다. 영어를 200점 만들고 탐구를 다시 300점을 만들어서 형성되는 점수를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단순히 국어는 백분위 점수 그대로 사용하고요. 영어는 반영 점수 등급 간 점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수학에는 백분위 곱하기 1.5를 하고요. 거기에 가중치 그러니까 가산점이 20%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곱하기 1.2를 더해서 계산되는 점수가 이 수학의 환산 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산점이 들어가면 똑같은 점수에서 백분위가 몇 점씩 떨어지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8점씩 1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수학 가형만 놓고 봤을 때 얘기인 거죠. 수학 가형을 1점 더 높게 받았다, 2점 더 높게 받았다라고 하면 내 점수는 3.6점이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2점이 올랐는데 내 가중치가 들어가 보니까 더 큰 가중치가 생긴 점수 구간이 더 생기는 거죠. 거기에 지금 내가 과탐은 넣지 않았지만 과탐도 10% 가산점을 주면 여기보다 점수 차이가 좀 적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원래 점수보다는 좀 더 많은 점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소폭 못 봤다 할지라도 수학을 잘 보거나 과학을 잘 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기 강원대에 와서는 조금 더 자기 점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놓은 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의학과 충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는 133%, 뭐 경상대 100%, 뭐 충북대 이제 117%. 어차피 지금 충남대학교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충원율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요 대학들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비슷한 대학들이 뭉쳐 있는데 한 개 대학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분산되면 아무래도 전남 전북대로 더 빠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제주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다 쓰다 보니 충원율 또한 340%로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점수가 조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많이 빠져주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군에서는 뭐 조금 상향이지만 전혀 꺼리낌 없이 막 지원하는 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어느 대학교를 상향 지원할 거냐라고 감안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수의학과가 올해 정치 선발 인원이 수시에서 넘어와서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상향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학교 23%밖에 충원이 안 되는데 상향 지원한다는 건 무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충원율이 높은 대학으로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아무래도 충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충원 비율이 되게 적은 학교들 특히나 건국대학처럼 44명 모집했는데 15명밖에 충원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이 그럼 도대체 어딜 가야지만 내가 더 충원될 확률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학과에 조금 높은 학교일수록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의대를 쓸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건국대 수의학과 쓰는 친구들이 보통 연고대 공대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학생들이 둘 다 됐을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되는 학생들이 전문직인 수의학과로 가는 확률이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인원이 되게 많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내가 상향 지원하는데 충원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꼭 보셔서 선택을 하셔야 조금 더 확률 있는 싸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렸던 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의학과 관련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